자식도 똑똑하고. 응? 아직은 뭐 애기니까. 봐봐, 얘 나중에 좀 활동성 있는 아이가 될 거예요. 리더십도 있고. 네, 그렇게 클 거야. 보자, 남편. 새님 같은 남편에. 네? 본인은 사주팔자가 원칙에 나 혼자서 묵묵히 아트를 해라. 개발을 하든. 근데 뭘 개발한다고 뭘 전자제품 개발을 이런 게 아니라 예술. 그래서 미술, 그림 이런 거 했으면은 아마 시집도 좀 늦게 갔을 거야. 네, 결혼한 지, 네, 그렇게. 지금 뭐 결혼 언제 했어요? 아기 먼저 갖고, 그 다음에 결혼해서, 네, 결혼은 작년, 올해 4월에 올렸고, 결혼식은, 네, 3월에 올렸고, 아무튼, 결혼은, 네, 늦게 간 편이죠, 네. 그래서 원래 예술을 해서 좀더더 늦게 갔다기보다도 잘 갔는데, 예? 조금 더더안갈 수도 있었겠다. 덜더 늦게. 팔자에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했어요, 본인이. 근데 머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트적인 영재적인 머리예요. 그래서 결혼하기 전엔 뭘 했어요? 영문과 나와서 네. 영어 그냥 학원 다녔어요? 개인 교수 파하고 다녔어요. 선생으로? 네. 예. 선생도 나쁘진 않아요. 본인 사주에 있는 거니까. 하지만 내가 그림을 그려서도 선생을 했을 것이고, 예? 아니면 뭐 교수를 했든 선생을 했든 아니면 내가 화가가 됐든, 예, 그쪽으로 좀 많이 발달된 사주예요. 본인 사주가, 예, 재능적으로. 그런데 영어가 본인한테 뭐 머리가 나쁘진 않으니까, 근데 그닥 쉬운 거 따졌을 거다라고 나는 사주에 나와요. 그래서 어쨌든 잘했으니까 선생을 했겠죠. 보자, 애는 이제 뭐 지금 몇 살이야? 네 살인가 세 살인가? 3살이죠, 이제 3살이죠. 그렇지. 태어나자마자 한살 먹으니까. 꼭 20년 보자. 20년 아, 쥐띠구나. 네. 쥐띠네. 이건 잘못 외우고 있더라고. 애는 하여튼 똑똑한 애 낳았어. 엄마 머리, 아빠 머리 반반 닮아가지고 괜찮고. 이 집안에 오늘 손님들이 그래도 이 집은 답 있는 집이 하나 왔다. 이제는 본인은 뭐 본인 선생님 했다고 해서 뭐 학원을 차릴까 아니면 과외방을 차려볼까 하는 생각도 아마 할 수도 있는 해예요. 그런데 하지 마. 할까 하지만 하기 싫어. 예? 그래서 그냥 뭘 해볼까 하지만 뒤늦게라도 제가 그림도 아니고 뭐도 아니지만 본인은 좀 화려한 직업이 좀 어려우거든요. 그 화려하다는 게 뭐냐면은 굳이 본인을 치장이라 그런 화려함은 아닙니다. 본인은 본인을 막 치장하고 뭐 이렇게 화려하고 그런 거는 안 해. 대신 남을 화려하게 꾸며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 그러면은 뭐 직업이 딱 정해져 있죠. 대한민국에 여자들이 흔히 생각하는 직업. 혹시 이거 해볼 생각 있었어요? 그런 건 아예 없었어. 네. 예. 지금 뭐 생각하는 그럼 직업이 지금 뭐가 있어요? 뭐 애기 다리 뭐야 같이 어디 많이 다니고 그러면 관련돼서 교육 관련돼서 이제 아, 계속. 예, 그런 거 할까 생각 중인데. 만약에 애기 교육 관련돼서 한다 그러면 선생님으로 간다. 두 가지가 다 서려 있으니까 네. 화려한 쪽으로 간다 그러면 남을 꾸며주는 것도 괜찮고. 근데 뭐 꾸며주는 직업이라서 내가 그냥 말을 외워놨는데 말을 좀 할게요. 뭐 미용 이런 건 아니고 네. 그냥 색을 갖다가 놓는. 그래서 내가 아까 이걸 칠하는 거 어떠냐. 네일 아트 뭐든 그런 것도 본인한테는 맞고요. 본인 이제 뭔가 나도 좀 해서 돈을 벌겠다 지금 이거잖아. 맞죠? 그래서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교육적인 면도 맞긴 맞아. 근데 교육적인 면이 있는데 영어를 가르친다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차라리 이걸 전공하세요. 관을 쓰려고 노력을 하든가 공무원. 근데 지금 이 나이에 내가 지금 공부해서 뭐 공무원하기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회복지를 한다든가, 예? 아니면은 사회복지 쪽에서 아동 심리 이런 거 관심 없었어요? 관심 지금 애기 키우니까 관심이 심리 생기죠. 네. 생겨요? 예. 그러면 이런 쪽으로 움직여서 내가 크게 벌진 못해도 내가 그래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재미는 있다라고 할수 있으니까. 만약에 아까 내가 색색을 갖고 노는 걸 하면은 돈을 좀 많이 벌 것이고, 예? 본인이 은근히 그래도 묵직해요. 사주가 뭘 하나 하면 진득하니 한단 말이야. 그래서 돈을 벌 것이고, 근데 그것이 내가 뭐 생각해 본 적도 없는데 무당이 하는 데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교육적으로 간다면은 영어 이런 게 아니라 아동 심리. 미술 치료 이런 것도 좋겠네. 어, 좋죠. 그것도 뭐 미술이잖아. 네. 그죠? 이것도 뭐 포함된 거네요. 네. 그래서 이런 쪽으로 해서 공부를 해가지고 그런 센터에서 일을 한다든가 내가 또 나중에 운영을 한다든가 그렇게 하면 내가 보기에는 윤택할 것 같습니다. 사실 굳이 크게 고민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돈을 벌어야 되는 이유가 남편은 잘 벌이가 괜찮은 편이거든요. 네. 이제 부모님이 친정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좀 힘든 상태여가지고 제가 저랑 동생이 좀 좀 부양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그래서 돈을 벌려는 것도 좀 있어요. 네. 너무 상황이 안 좋으시고 그래가지고 두 분이. 동생은 뭐 남동생이요? 아니요 여동생. 여동생? 여동생도 결혼해서 있는데 이제 네, 둘 다 어쨌든 애 묶인 몸이긴 한데. 아니 또 어떻게 효도적인 문제네. 이제 네, 부모한테 도리를 하려고. 예, 아 사이가 안 좋으셔가지고. 그냥 법적으로는 부부인데 사실은 남처럼 살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아 뭐 흔하잖아요. 아버지가 맞아. 경제권을 다 가지고 있고 엄마는 그렇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엄마가 네, 경제적으로 좀 많이 힘드셔서 지금도 월세에 사시는데 제가 월세를 드려야 되는 상황이라 지금 이제 여태까지 남편한테 이제 받아서 주긴 했는데 계속 그럴 수는 없으니까 네 부모님이 지금도 계속 이혼 안에 만에 그러고 살고 계세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끝이 없죠. 아버지가 네, 전형적으로 네, 뭐 어디 가서 봐도 결혼해야 될 사주는 아니고 스님 돼야 될 사주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엄마는 어디 가면 남편이 없다고. 네, 남편 자리가 없는 사람이라고. 없지는 않겠고 남편 자리가 쉽지 않다겠지. 그지? 없으면 아예 뭐 결혼 그러니까 못 했겠죠. 그러니까 남편 노릇을 할 만한 사람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네, 엄마가 계속 그런 상황이라 저랑 동생이 어쨌든 간에 도와드려야 돼가지고 그래서 일을 하는 것도 있고 일을 해야 될 것도 그렇게 되면은 지금 내가 네. 돈을 벌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어쨌든 그러면 내일도 찾아야 되는 거고 네. 아이는 어리지만 무당집에 오면은 또 와서 또 얻어가는 것들도 있을 거 아니야. 굳이 아동심리 미술치료 이것도 좋지만 네. 내가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해줬잖아요. 아예 생각지도 않았던 거 그쪽으로 가면 돈을 벌어. 왜 그쪽으로 가서 엄마 생활비를 벌어주는 것 뿐만 아니라 그쪽으로 가다 보면 본인이 그쪽에서 또 그 세계에 맞게 펼쳐져서 예, 잘 해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다못해 그쪽에도 종류가 많잖아요. 예? 뭐 입고 손톱만 해주는 게 아니라 눈썹도 해주고 그래서 본인 같은 경우는 미적 감각도 뛰어나기 때문에 예?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예? 반영을 해도 되고 쉽게 얘기하면 여자들이 흔히 하는 직업이니까 많이 나와요. 30여 분이면 그래서 그렇게 해서 배워서 하는 것도 빨라. 지금 아동심리치료 이거 해가지고 뭐 해가지고 자격증 따가지고 자격증 땄어요? 아니요. 예, 이거 해서 돈 벌려고 하면은 엄마 월세 내준다고 만약에 생각한다 하면 이게 뭐 쉽게 빨리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현실적인 문제에서 시작했으면 약간 현실적인 일에 부딪히는 것도 괜찮아. 그래서 그쪽 일이 나한테 안 맞을 것 같지만 막상 가서 하면은 또 잘해. 그래서 거기를 배워서 배우면서도 빨리 배우니까 월급도 빨리 받을 것이고 네. 또 빨리 배워서 또 잘하다 보니까 내가 또 할 수도 있잖아. 사람 인생이라는 게 전화위복대라는 말이 있거든요. 내 엄마가 힘들어서 내가 진짜 육아를 조금 좀 소홀히 하고 내가 엄마를 위해서 내가 지금 일을 시작했는데 오히려 그게 나한테는 덕이 돼서 돌아왔을 수도 있는 거야. 그치? 선택을 잘했을 경우잖아. 그죠? 네.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이것도 잘 맞아요. 어린이 뭐 육아심리 미술치료 이것도 잘 맞는데 지금 내가 보기에는 꼭 돈이 다는 아니겠지만 지금은 돈 때문에 하는 거잖아. 네. 그러면 그쪽 일을 내가 인생에서 생각해보지 않았던 거잖아. 네. 가끔 무당집에 와서는 얼떨결에 직업을 찾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 길뿐만 이 길이 아니라 그 길로 한번 가보면 지금 급한 대로 내가 보기에는 금방 엄마 월세도 충족될 것이고 생활비도 들 수 있을 것이고 또 워낙에 일을 빨리 배우고 머리도 좋아해 본인이 재주도 좋고 맞기 때문에 또 사주팔자도 그 직업이 또 맞고 하기 때문에 의외로 내가 사장도 될 수 있는 해가 열려. 왜냐면은 올해 본인이 굉장히 큰 운에 들어왔어요. 삼재가 작년에 끝났다고. 아직 안 끝났어. 아직 안 끝났어요? 2월 돼야 나가. 아, 네. 네. 쌤통이 돼. 그래서 아니 농담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어차피 삼재 나가잉? 네. 나가니까 나간 삼재 좀 조심하세요. 항상 나갈 때 꼭 치고 나가. 알았죠?
그래서 눌 삼재, 들 삼재, 날 삼재 그러잖아요. 네. 날 삼재가 제일 무섭다. 그래서 날 삼재 때는 한 달 남았어도 풀고 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무당이야. 그게 맞는 바른 무당인 것이고. 근데 어쨌든 삼재를 떠나서 이제 큰 운이 들어왔어요 본인이. 그래서 운이 들어왔을 때는 운의 흐름을 잘 잡으면은 내 인생이 대박이 날 수도 있겠지만 그 대박이란 말보다도 또 다르게 흘러가서 좋은 방향으로 해서 좋은 기회를 맞이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 그래서 그게 시작이 돼가지고 의외로 뜻하지도 않게 내가 이 일을 할지 몰랐어. 보통 성공하시는 분들이 내가 여기서 흔하게 하는 말이 나도 내가 이렇게 될지 몰랐어. 나도 내가 이 장사 할지 몰랐어. 나도 내가 이런 거 할지 몰랐어예요. 그 몰랐어가 나한테는 크게 다가와서 행운이 됐던 거야. 그 대신 뭐가 있어야 돼요? 뭐가 다가오면? 용기를 내봐야겠지. 용기를 안 내면 그걸 못 잡거든. 그래서 새해 경일기를 듣지 마시고 굳이 나의 관심 분야가 이쪽이면 내가 보기엔 이쪽에서 좀 가려고 하다 보면은 본인이 팍 풀릴 수는 있고 만족하게 일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당장 어머님을 생각해서 시작했던 일이라면 방향이 조금 더뎌요. 답답하다 해. 그러면서 또 이게 갈등이 많다 해. 그러면 조금 한번 그쪽으로 가보는 것도 생각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받아본 적은 있을 거 아니야? 한두 번 정도? 그래서 그런 쪽에서 일을 한번 배워봐도 뭐 예를 들어 그러면 눈썹 붙이는 것도 하시는 분들 돈도 많이 버시더라고. 예? 한 달에 뭐 많이 버신 분들은 뭐 천 단위, 이천 단위 막 버시더란데. 적은 돈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자세히 알면 거기 가보면 알겠지만은 그래서 요번이 어떻게 보면 엄마를 돕는 좋은 의도에서 시작된 거니까 그게 전환회복되려면 내가 보기에는 이쪽 길보다는 이쪽 길도 본인하고 맞는데 내가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야. 약간 이쪽 길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다. 가끔 무당집에 와서 이런 소리 듣는 것도 우연이잖아요. 우리가 우연히 봤잖아 오늘 구독자로 와서. 근데 참 뜻밖이란 게 무당이 난 생각도 안 했더니 그걸 하라고 해. 근데 그거를 하게 되는 경우도 많았어. 많아서 참 나중에는 나도 고맙다는 소리도 많이 들었지. 아무튼 왜 잘 됐을 거니까. 잘 됐으니까. 그래서 본인도 내가 봤을 때는 딱 비춰요. 그래서 또 덜렁거리는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뭘 하나 하면 진득하니 한다고 했잖아. 그래서 그 직업은 또 진득해야 되거든. 그래서 한번 해봐. 그쪽으로 한번 생각도 해보면 답이 좀 빨리 나오지 않을까 해요. 동생은 뭐 결혼하기 전에 뭐 했어요? 이 저희 했죠. 동생도. 네. 멀리 살아요? 네, 동탄. 멀리 살아요. 본인은 집이 여기라고 그랬나? 네네. 맞구나. 가깝게 살고. 네. 그래서 더 묻고 싶은 것은 물어봐요. 남편하고 저는 잘 지내나요? 사주가 어떤가요? 저희가 사주를 보지 않고. 잘 지내나요 안 지내나요도 부부는 항상 잘 맞고 산다고 생각하는 부부들이 크게 몇 되지 않아요. 예? 항상 왼수같이 살아요. 근데 왼수같이 살고 살아도 이 자식이 내가 항상 얘기하는데 부모 사이를 갈라놓은 자식이 아니라 부모를 붙여놓은 자식이에요. 그래서 그냥 꾸준히 뭐 잘 맞고 안 맞고 떠나서 예, 잘 노력하면 살 수 있는 부부가 있고 노력해도 안 되는 부부가 있거든요. 예, 누구나 노력을 해야 또 살아갈 수 있어요. 결혼이 다가 아니잖아. 자식을 낳은 게 다가 아니잖아. 근데 노력을 할 수가 있다. 노력해서 산다. 근데 이제 남편이 성격이 강하고 저는 유한 편이어가지고 제가 맞춰주고 살고 있어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계속 이렇게 제가 맞춰주고 살아야 되나. 그럼 이혼할 거예요? 아니 애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죠. 그죠. 딱 그 말이야. 그래서 부부가 똑같으면 또 못 살아요. 누가 하나가 유하고 누가 하나가 뭐 가부장격이든 강하든 해야지 둘 다 강하면 더 못 사는 거야. 근데 대신 항상 맞춰줘서 더 힘든 사람은 남자든 여자든 있지. 맞춰주는 쪽이 힘들지. 근데 그렇게 살다 보면 세월이 흘러가다 보면 맞춰주는 게 아니라 맞춰져요. 그래서 내가 맨날 하는 거지 수천 번 수만 번 한 말이 있거든. 이해하려고 살지 마라. 그냥 인정해주고 살아라. 쟤는 왜 저럴까? 이거는 쟤는 왜 저럴까? 이해가 안 돼서 그런 거잖아. 아 쟤는 원래 저래. 원래 저러니까 인정해라. 왜? 내 애 아빠야. 하지만 크게 잘못하는 거 없으면 그죠? 부부가 보통 보면 맞네 안 맞네가 굳이 얘가 나를 사기치고 얘가 내 부모를 뭐 욕하고 막 이건 아니잖아. 그러면은 생각을 해봐야겠지. 그죠? 근데 항상 그 가정에서 부딪히는 것들은 뻔한 것들이잖아. 어떻게 보면 쓰레기 하나 버리는 것도 부딪히고
어떤 부분은 남편이 너무 설거지니 살림이니 냉장고에 막 관여해가지고 스트레스 받고 정말 그거 못할 짓이더라. 내가 들어봐도 남자가 참 못났어요. 하지만 뭐 그래도 또 맞춰가면서 살아. 그런 게 싸움이거든. 아 쟤는 원래 저렇구나 하고 인정해줄 수도 있는 일이야. 왜? 이미 너랑 나랑 살겠다고 생명을 하나 놨잖아. 그럼 그 정도는 맞춰 살 책임은 져야지. 노력은 해야지. 근데 노력을 하면 살 수 있는 부부예요. 크게 도덕적이거나 뭐를 벗어나고 살진 않아 두 분이. 인간의 약간 기본은 지키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본인 생각도 남편도.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누구나 노력하지 않으면 살다가 20년 살다가 헤어질 수도 있고 30년 살다가 헤어질 수도 있어. 네. 근데 내가 보기에는 갈수록 깊어지면서 맞춰갈 수 있는 부부 같습니다. 그래서 그닥 문제 삼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점집에서도. 아기는 그러면 그런 것도 혹시 나오나요? 자녀가 몇 보통 하나인지 뭐 둘 셋인지 이런 것도. 저는 좀 남편하고 의견이 좀 차이가 있어가지고. 네, 남편은 하나 더 낳으세요? 네. 저는 너무 힘들어서 육아가 적성에 맞지 않아서. 하나 잘 키우고 싶은데. 이 밑으로 동생은 안 비쳐요. 네, 다행이네요. 네? 그러니까는 남편이 우겨대든 본인이 뭐 저거 하든 네. 얘 밑으로 동생이 비치지 않으니까 예, 그닥 점상은 그래요. 네. 너는 네가 이길 거야 얘가 이길 거야가 아니라 얘 동생을 봤어요. 그러니까 얘는 독불인데 독자야. 네네. 본인 아직 자식들에서 남편이 왜 동생 자리가 아예 안 비친다 100%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네, 약하기 때문에 네. 동생 자리도 약한데 두 부부가 애 낳을 생각을 하나는 하고 하나는 안 하잖아. 네. 그러면 안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점도 확률을 따라가요. 이런 때는 네. 그래서 얘 동생 자리가 워낙에 희미하기 때문에 네. 네. 둘 중에 하나가 누가 트러블이 생기면 예, 막말로 애가 들어선다 하더라도 그 애가 흘러. 그럼 애가 하나 흘러버리면 또 낳고 싶겠어? 그렇죠. 그죠?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얘 동생은 없다. 그리고 뭐 그냥 뭐 없으면 어때요? 요즘에 뭐 하나 잘 키우면 되지.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애 괜찮아요. 리더십도 강하네요. 활동적이긴 해요. 너무 활동적이라서 네. 제가 힘들죠. 네. 아, 근데 그런 애가 나중에 부모 속을 안 속여요. 아, 그래요? 지가 알아서 다 하니까. 빨리 철들고 빨리 크고 네. 알아서 담담하게 잘 해가니까 손이 덜 가지. 어렸을 때는 이런 데로 손이 많이 가니까. 하지만 괜찮아요. 아기 때는 우리 애는 건강하죠. 요즘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아기요? 네. 아프거나 그럴까 봐. 잘 건강하게 잘 크겠죠. 아니 괜찮습니다. 얘는 그래도 나중에는 아마 한 초등학교 한 2, 3학년 되면 엄마 나 머리 아파서 많이 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왜요? 왜요? 아니, 그러니까는 사주에서 약한 부위는 머리인데 그게 좀 빨리 나타나. 근데 그 머리가 그러니까 얘도 예민해요. 나중에는 활동적이고 뭐뭐한데 얘가 많은 걸 챙기고 살 거야. 그래서 사람이 뇌를 많이 쓰다 보면 머리가 띵할 때 있죠. 근데 어린애가 그런 행동을 할 거야. 그렇게 되면 어디가 안 좋을까? 제가 되게 많이 얘기하는 게 하나. 위도 안 좋을 수 있어요. 워낙 신경을 많이 써요. 얘가 나중에 학교 가면은 이런 애예요. 얘도 참견하고 쟤도 참견하고. 근데 참견하는 것 자체가 얘한테 화살이 돼서 들어오지 않고 어떻게 들어오냐? 박수로 돌아와. 그러면 그런 애들이 뭐가 돼요? 리더가 되겠죠? 네, 회장이 되죠. 막 부회장도 하고 회장도 하고. 그러니까 머리가 아파. 그래서 일찌감치 자기 나이에 비해서 회장이란 직원은 물론 어린이 회장이지만 학교에서의 무거운 직책이잖아요. 대통령도 머리 아플 거예요, 맨날. 한 것처럼 신경을 많이 쓰게 되니까 얘가 예민해지고 예민해지다 보면 먹고 체게 되고 체게 되면 위가 당연히 좀 안 좋아지게 되고 안 좋다 보니까 머리가 자꾸 아프게 되고 여기에 비춰요. 아, 그래서 네. 오만 가지를 많이 참견하면서 리더십하고 자기가 영웅의식 그래요? 중재 네. 이런 걸 잘하는 애예요. 근데 멋있잖아, 그런 아이들. 그런 애들 또 커서도 또 그렇게 커요. 리더십 있게 사회생활 잘하고 하고. 남편 같은 경우는 그냥 고지식. 마음은 선비, 고지식. 그러면서 원래 원칙을 조금 중요시 생각을 하고 예, 거기 그냥 틀대로 두들겨서 잘 가기 때문에 망할 일이 없고 자기를 한다면 망할 일이 없고. 본인 같은 경우는 조금만 마음을 넓게 쓰면 현실만 보지 말고, 물론 현실을 봐서 내가 이런 일을 하라고 했지만 조금 멀리 나도 좀 욕심을 좀 가져봐요. 지금 내가 엄마 때문에 이런 생각보다도 봐봐, 앞으로 내가 차라리
이렇게 이렇게 살아보면 또는 얼마나 버거울 수 있는 여자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엄마 때문이라고 생각하니까 좀 범주가 좀 작잖아. 근데 차라리 엄마 때문이 아니라 이 기회에 내가 그냥 뭔가 시작할 때 뭔가 엄마도 도와주면서 내가 좀더 크게 뻗어갈 수 있는 길이 뭐가 있을까? 오래 자랄 수 있는 뭐가 있을까? 하고 한번 뻗어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전업은 저도 적당히 맞지 않아서 뭐 자기 일을 하고 싶기도 하고 애한테도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서 일하는 일하는 엄마가 더 잘난 것 같아, 내가 봐도. 전업 제가 전업은 아닌 것 같죠? 아니죠? 아니야. 네, 살림만 할건 아닌 것 남자로 태어났으면 엔지니어. 그다음에 예술을 했으면 미술.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미술 관심이 있었다며. 그래서 미술. 뭐, 한번더 아트. 알았죠? 그래서 일을 하게 될 겁니다. 본인이. 하지만 선택은 요거보다는 아까 그게 더 본인한테는 이로울 거야. 쇠폭도 들어올 거고, 충분히. 알았죠?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